김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뭐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점에 있는 기관이에요.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당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을 서로 토론할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등 떠다밀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걸음이 특별감찰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핑계대면서 미뤄왔고 지금 우리가 2년 반 동안 해오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결의 국장님. 안녕하세요. 대기도하고 걱정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김건희 여사 얼핏 여러 문제를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만을 해결 가능하신지 먼저 여쭙고 싶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가능한 비위의 행위에 김여사 이제 문제가 됐던 주가조작 의혹이나 공천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특검의 실효성이 특검이 교육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 것 같아요.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얘기가 되는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너무한데 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걸 다 포괄해서 하나의 제도로 모든 해결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다만 중요한 건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그 이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을 하나로 보시면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결과는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 이 여러 가지 뭐 비판적으로도 보시지만 저희가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제도에 있어서도 토론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죠. 저는 이런 면은 그렇게 이게 현재 민심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 정부 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식의 논란이 오갈 수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핵심적인 어떤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저는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심을 따르려고 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론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저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윤총 기자님. 안녕하세요.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윤총 기자입니다. 예, 아까 전에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주셔서 취임 100일 동안 우리 대표님의 행보를 보면은 제안의 연속으로 좀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나 뭐 대통령실 변화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향후 어떤 평가로 또 내리실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평가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 정치인은 겸허하게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저희의 이런 노력에 언론인 여러분께서 주목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시 저희의 자체적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대통령실도 저는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충분히 지금 민심과 저희가 요청하는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는 제가 아까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는 하나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는 겁니다.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정치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 진영과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그 변화의 초창기인데 그럼 제가 맨 앞에 서서 뭐 바람이 오는 건 맞겠습니다. 뭐 그러라고 제가 당대표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민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이렇거든요.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위기라는 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부산 금정에서 61%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그런데 부산에서 우리 국정 지지율이 27이 나왔어요. 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 금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의 시민들께 호소드렸던 것은 우리가 한번 바꿔볼 테니 기회를 주십사 하는 거였어요. 민심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으로도 그 40에 가까운 괴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민심에 조금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저희는 돌아섰던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늦어지면 이게 고착화될 것이고 백약이 무효할 겁니다. 지금은 저는 이 돌아섰던 분들 27과 61의 차이의 분들은 조금만 잘하면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선동주의적 성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민국과 본인들의 미래를 맡길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한 발짝 더 움직이고 그 노력을 하자는 것이고 그게 늦으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노경목 기자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난주에 지지율 조사를 보면 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가운데 당 지지율은 좀 올랐더라고요. 그게 꼭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이신지 혹시 그 부분에 좀 위험성은 없었을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당과 정에 지금 이 나라를 5년 동안 맡기셨습니다. 그 책임감을 저희가 느낍니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저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문제는 어떻게든 간에 어떤 관점이든 국민의 민심의 눈높이에 어떤 쪽이든 간에 민심의 눈높이에 맞고 민심이 원하고 국가를 위해서 조금 더 바람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서로 간에 거기서 시너지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한쪽만 더 낫다 이런 분리 같은 거는 의미 없습니다.
2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우리는 정부와 함께 좋은 나라 만들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해내야 됩니다.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자는 겁니다. 가서 4대 개혁하고 경제 살리고 민생 더 챙기고 물가 더 챙기고 미국의 정치 변경과 중국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러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슈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국민 앞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소하지 않아서는 그 다음 페이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아무래도 취임 100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원외 당대표로 계시면서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힘들었던 것 전하는 질문 같고요. 당대 일각에서는 대표님께서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원내로 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출마할 생각이 저는 이 당의 중요한 업무들을 대부분 통할하는 당대표의 입장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냐 원외냐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역할의 문제고 임무의 문제고 무엇보다 자세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몸을 던질 자세로 왔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두 번째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개인의 뭘 하냐 이런 차원을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몸을 던져서 지금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진영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디어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KBS 사장의 박장범 앵커가 선정이 됐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해서 명품백을 터치라고 말하고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해서 권력에 아부하는 언론인은 결국 사장의 안철수는 그런 보훈이상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서 그런 지적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이런 논란이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도 야당 시절에 계속해서 방송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이게 여러 차례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와 또 다시 재발의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장도 해결하자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해결이 된 다음에 일종의 이제 그 방송사 사장이나 이제 임기 만료가 되는 무슨 방송사에 대해서도 그 사장 이제 공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 의식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 말씀이셨는데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설 같네요.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니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중립성, 방송의 중요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사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선 취임 되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차관 당첨이 안 되면 당내에서 자체 특검한 발의 의사를 알겠습니다.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미래에 관한 주로 미래에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그렇게 답드립니다. 그리고 강강양약이라고 말한 걸 브랜드로 삼은 건 아니고요. 제가 어디 청년 역면접 행사에서 보수의 어떤 본질적인 그것이 강강약강이 아니라 강강양약이어야 하고 그런 물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와 사회의 기본적인 기저에는 강강양약의 정신이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브랜드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차이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차이 같습니다. 예, 한 두 분 정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첩법 개정을 한 것은 깨끗해서 말씀해 주신 게 또 나지 않았나 싶어요. 100일 동안 특히 좀 결론이 빠르게 나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간첩법 같은 거는 그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박지원 의원까지도 간첩법 개정에 찬성하는 상황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이건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 있는 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금방 관철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단순하게 어떤 법으로 처벌 규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철학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에 매몰돼서 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다른 외교와 안보를 보는 굉장히 그런 철학적인 진전이 있는 법이거든요. 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보고 의장님 더 열심히 해주세요. 잘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수당으로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어제 저 의장님이 같이 출범하셨는데요. 대화와 타협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서로 필요한 이 논쟁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민생을 위한 성과는 조금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공통공약 협의체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님과 저의 회담에서 약속됐던 것이고 그렇게 또 만나면 서로가 그래도 뭔가 양보해서 국민을 위한 조금이라도의 진전은 마련드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회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역시 그것도 뭐 거기서 이재명 대표와 제가 무슨 뭐 사법 시스템을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표님은 재판 앞두고 계시잖아요. 뭐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서로 그냥 말싸움이 될 거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뤄왔던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려보고 이제는 좀 그 대승적인 이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대승적으로 크게 합의할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만나게 되면 그런 논의를 진지하고 실용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에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대표께서 직접 약속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테스트체크 사건 지원 약속하셨었는데 지난 100일 동안 어떻게 좀 운영이 되었고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내용이랑 여전히 매듭이 안 지어진 이상 처리 방향에 대해서 좀 원내 의견 수렴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국가 지원 차원 어떻게 좋겠는지 패스트트랙에 대비하기 위한 TF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우리 당의 법률 전문가이자 그 분야의 프로인 주진우 의원을 TF장으로 설명해서 구체적인 재판 상황과 결국은 이거는 법원에서도 이거 재판 늦게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고 사람을 비난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재판 상황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직접 아마 재판 참관하면서 상황을 좀 명확하게 파악한 상태고요. 저희가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서로 간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 처벌 불원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저 기반을 다치기 위해서 좀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미리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주제는 아니고 준비되면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를 제가 조만간에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당대표 차원에서 할 대화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저 최상병 특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 저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네, 서울신문 조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대기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전당대회 시절부터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고칠 의향이 있는
질문을 받아오셨는데 명확한 답을 좀 주셨으면 해서요. 지금의 입장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또 만들어질 때 그 논리가 있잖아요. 그 논리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걸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당심과 민심이 정할 문제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헌법적인 가치를 가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당면한 위기를 집중해서 해결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고 그것만 생각해야 되지 그 다음에 어쩌고 야 이런 너무 먼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항 자체는 나름의 전 수긍할 만한 근거가 있다. 안녕하세요. 최나영 이재수입니다. 그 당면 안팎에서 이제 대표님 복귀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중진들로부터는 당내 의견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거칠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당내 정치가 실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소감을 나눠주실지. 보통 이제 그런 절차에 대한 얘기들은 내용에 대한 불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10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한 달 100일밖에 안 됐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중진들 분들 말씀 듣고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진전이 있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관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쭉 다 이어진 다리를 통과하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 해결이나 진전은 또 돌다리를 건너뛰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돌다리를 건너뛰려는 그런 용기가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리고 상황이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이 변화와 쇄신이잖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당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당원과 국민들의 어떤 전폭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마음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세진 기자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의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채워가면서 가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할까요? 네, 이상으로 한동훈 당대표 취임 제1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